다음으로 넘어가서 46페이지. 문제 1번, 2번 두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가볍게, 얘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니까 가볍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독서는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이다. 당연히 독서는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이라는 개념이겠죠. 그저 눈으로 종이 위의 글자를 따라가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적힌 종이를 잠시 뒤적이다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우리 선인들은 책과 책 읽는 사람이 소통함으로써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으며, 우리 선인들이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소통함으로써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으며, 그러한 독서는 의문을 품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의문을 품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만 책의 정수를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다. 17세기의 박세체는 독서 천설에서 책을 읽고도 의심을 품을 줄 모르는 것이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병의 통증이다 하면서, 글 속에 깊이 들어가 의문을 가지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따져보고 생각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강조했다. 나와버렸네. 능동적인 독서. 또한 의문의 심화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앎에 이르는 것. 이게 베리타스죠? 진리. 즉 치지라고 말하면서, 치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격물 치지. 그치? 그래서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 치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궁격과 완미를 제시하였다. 궁격, 의문을 물고 늘어져 끝장을 보는 집중과 몰두의 공부를 의미하고, 완미란 책에 담긴 뜻을 천천히 되새기고 음미하며 차근차근 알아가는 방식의 공부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성호사설로 잘 알려진 이익은 독서에 있어서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질서를 강조했다. 질서란 책을 읽을 때, 읽다가 그때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두는 방식의 독서를 말한다. 이익은 송대 학자인 장제가 책을 지을 적에 집안 곳곳에 붓과 벼를 놓아두고 간혹 밤중에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등불을 가져다가 메모를 한 것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장제의 태도를 본받아 자신이 경전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을 그때그때 기록해둔 것을 바탕으로 사서삼경 질서, 근사록 질서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또한 이익은 논어 질서 등의 서문에서 주자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도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고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주자의 해설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는 독서를 할수 없다. 질서 같은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만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서, 이익은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길로 잘못 들어가 가진 곤란을 겪은 뒤 어렵게 목적지에 도달한 것에 견주었다.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자 할 수도 있는데, 다음번이 중요한 거지. 남의 도움을 받아 단번에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혼자 길을 갈때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적다. 왜? 그만큼 치지 앎에 다가갔기 때문에. 또한 이익은 책의 내용에 대한 강론과 토론을 통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이택이라고 일컫고, 사제간 문생간의 토론을 통해서 책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여 깨달음을 투철하게 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토론이라는 심화 단계를 통해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바람직한 독서 태도로 언급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와 상통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화는 안 됐지만, 능동적인 독서 태도, 얘는 우리가 이걸로 해주자. 능동적인 독서 태도, 그 다음에 이택, 그리고 뭐 강론과 토론, 토론이 뭐 그거니까, 그 다음에 질서, 그리고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완미, 궁격, 능동적인 독서 태도, 의문을 품는 것에서 출발, 독서가. 이 부분이 모두 다 같은 얘기지. 그치?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보기 의 기역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 찾아 쓰시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문자를 해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의 구절구절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책을 통해 진정한 앎에 이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독자는 책 속으로 들어가 책의 구절구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선인들은 독서 과정에서 의문을 갖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몰두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의문을 갖고, 이거를 우리가 궁격이라고 했죠. 책에 담긴 뜻을 되새기고 음미한다. 완미라고 했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우물을 그때그때 기록해주는 질서라고 했죠. 질서. 등을 실천함으로써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그래, 진정한 앎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에서 E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를 풀때 조금 노하우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절약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데, 뭐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눈치가 빨라야죠. 보기를 보면, 무릇 읽는 사람은 처음엔 의심이 아예 없다가 점차 조금씩 의심이 들게 된다. 한참 지나면 구절구절 글자마다 의심나지 않음이 없다. 이걸 읽고 선지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번은 A에 대해서 얘기하고 2번은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기를 다 읽고 A 읽고 B 읽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B 읽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문도 그런 식으로 읽는 걸 지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A번 읽고 그 다음에 1번을 해결하고, B번 읽고 2번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좀 더, 빠른, 문제 풀이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스킬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런데 밑줄이 없는 부분은 반드시 읽어줘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줘야 돼. 왜?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른다. 무릇 읽는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이 아예 없다가, A번에 점차 조금씩 의심이 들게 된다. 한참 지나면 구절구절 글자를 읽을 때마다 의심나지 않음이 없다. 의심이 아예 없대. 의심이 없다는 건안 좋은 거였잖아. 그치? 점차 조금씩 의심한대. 그러면 중간 정도잖아. 그 다음에 의심나지 않음이 없다.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지. A번, 1번 보면 A는 책과 독자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통이 없어. 그럼 약간 소통을 해. 그리고 나중에는 소통을 완전히 많이 하는 거지. 이해되지? 2번, B번으로 가면 의심이 있다가 의심이 없는 데에 이르러야 의심이 있다가, 그치? 의심이 있어. 그러다가 의심이 없는 데로 이르러야 비로소 얻었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앎에 다가갔다. 진정한 앎에 다가갔다. 이런 얘기지. 책을 읽으면서 의심을 심화하고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 거쳐 취지에 도달할 수 있음. 진정한 앎에 도달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게 맞고, C번, 처음에 의심이 없던 것이, 처음에 의심이 없던 건안 좋았던 거잖아. 어찌 참으로 시원스레 두루 통해서, 참으로 시원스레 두루 통한 건 좋은 거잖아. 그랬던 것이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 처음에 의심이 없던 것이,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지니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하는 것. 그렇지? 의심이 생겨야 능동적인 독서 태도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오케이, 맞고. 장자가 말한 의심이 없는 곳에서 의심을 내어 살핀다. 장자, 그치? 도가 사상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지. 되게 이를 이름이다. D번, 배우는 사람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심을 품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능동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D는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으로 체득하는 독서를 할수 없다는 것을 강조.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네. 2번. 옛사람은 의심의 유무를 갖고 자기 공부가 진보했는지 진보했는지를 확인해보곤 했다. 어떻게? 스스로 확인해봤겠지. 스스로. 5번 보면 이는 책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공부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이태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 있겠군. 학문적 성취도 아니고, 학문적 성취가 아니고, 진정한 앎에 이르고자 한 거였잖아. 책을 읽기 전이 아니지. 책을 읽기 전이 아니고,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거지. 의심의 유무. 이 부분이. 그치? 이태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수 있겠군. 그래서 답은 쉽게 5번이라고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네요. 그럼 여기까지.